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절대 피할 수 없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허리 질환인데요. 7, 8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뻐근하고 힘드신 느낌을 느끼실 수 있고 이 증상이 심해지다 보면은 저녁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고 잠이 들 때 뒤척이면서 좀 고통을 좀 호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누구나 조금 겪는 흔한 질환인 것 같지만 방치할 경우에는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보행 장애 그리고 마비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금 치료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방법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접 상담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이 부분이 나는 조금 필요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궁금했는데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강주치의 365 오늘 함께하실 원장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재현 원장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네. 아, 제가 이제 그 허리 질환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병보다도 허리 질환은 완벽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제가 먼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운동하시던 30대 젊은 환자분이 갑자기 통증이 심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시는 경우와 평소에 크게 큰 문제가 없이 그냥 간간이 허리가 아프다가 갑자기 다리 힘이 빠져서 오신 70대 어르신의 두 분 중에서 네. 어느 분이 좀 더 치료가 어려울까요? 치료가 어려운 경우요? 네네. 뭐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만성이 되신 70대 환자분 아니실까요? 네, 맞습니다. 맞췄네요. 네. 척추는 이제 보통은 이제 초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악화되는 퇴행성 같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치료하고 그래서 예방적으로 운동을 하실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하실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처럼 그냥 오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허리는 이제 보시면은 우리 몸의 가운데 있으면서 옆에서 봤을 때는 S자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S자 모양 형태이기 때문에 일자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충격을 잘 흡수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의 답과 함께 또 척추의 구조까지 잠깐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허리 통증과 그리고 다리 저림까지 나타날 수 있는 이 허리 질환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요즘에 뭐 다리가 조금 저릿저릿하셨다든지 아니면은 허리가 내가 늘 불편했는데 아직 병원을 가보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돼서 이제 재발이 돼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원장님과 직접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재현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저희 방송 중에서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구조를 조금 살펴봤는데 척추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척추는 이제 크게 우리 몸에 이제 정 가운데 있으면서 머리와 다리 쪽 가운데 위치하면서 머리에서 내려가는 신경들이 이제 사방으로 뻗어서 팔과 다리로 가게 됩니다. 또한 척추는 이제 피도 만들어내는 공급 역할을 하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충격을 흡수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러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자고 옆에 봤을 때는 곡선인데 이 곡선은 목하고 등, 허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S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튼튼하고 잘 유지하고 잘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이제 장점을 가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허리를 그 뭐 수술을 받았는데 내가 깨끗이 나았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위에서 그 수술을 받았는데도 내가 통증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하는 뭐 어르신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좀 허리 통증의 원인이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일까요? 좀 다른 경우가 나타나니까. 네, 그 허리가 이제 잘 치료받아도 계속 아프고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제 척추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딱딱한 뼈와 말랑말랑한 뼈인 디스크, 그리고 신경, 그리고 근육 인대가 있는데요. 각각에 따라서 이제 질병이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치료법도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같이 두 개나 세 개의 원인이 같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하나의 원인 때문에 치료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치료가 어렵고 까다롭고 치료 후에도 좀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와 신경과 뭐 근육인데 어디에 내가 좀 통증이 발생을 했는가 아니면 복합적으로 좀 생겼는가 뭐 이런 부분에 이어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허리 질환에 의해서 다리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보통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통증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이 다리 통증, 그냥 있는 통증과 허리로부터 시작된 통증을 어떻게 좀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보통 이제 보통 다리가 아프신데 허리가 인해서 아프신 경우에는 증상이 일단 허리에 약간의 불편감 이상이 있으면서 이제 다리가 전체적으로 저리고 쑤시고 당기는 느낌이 있고 또 간혹가다 이제 찌르듯이 통증이 생기면서 다리가 좀 붓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질 때 감각이 이상하거나 아픔 통증이 유발되고 또 전기 오듯이 쏜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는 문제 없다가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면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다리가 차갑다거나 뜨겁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허리 쪽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벅지가 당기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허벅지 쪽. 네, 맞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허리에 문제가 일시적으로 오고 허리 통증이 없고 그다음에 나는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아파요 해서 오셨다가 뭐 무릎이나 이런 데 보시다 결국 이제 저희 쪽에 오셔서 치료하셨는데요. 이제 허벅지가 주로 증상이 생기면서 허벅지 앞쪽이나 뒤 또는 옆쪽으로 통증이 생기며 때에 따라서는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발목이나 발등, 심한 경우에는 발 전체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지금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이제 걷기 힘들어하신 분 중에서 허리를 움직일 때 다리가 당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허리를 쓸 때 예를 들어서 걷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아니면 똑바로 다리를 펴서 자극을 줄 때 또는 이제 자세 변경할 때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잘 때도 통증의 불편함이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뭐 다리 저림과 화끈거리는 것과 뭐 허벅지 후방 부위가 당기면서 발까지 통증이 있는 경우, 뭐 허리를 굽힐 때 아픈 경우 정말 이게 많은 분들에게 좀 해당이 되는 경우일 것 같은데 뭐 누구나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넘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가 요즘에 허리가 좀 불편했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다. 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지역 02-3771-9433, 3771-9459번 화면 상단에 계속해서 번호가 고지가 됩니다. 자, 지금 이미 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걸려 들어온 전화를 한 통 받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그 평소에 허리가 조금 많이 아파서 네,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60대 간 넘었습니다.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떻게 네네. 조금 안 좋으세요? 그 무거운 걸 그 이렇게 아픈 증상이 있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무거운 걸 들었을 때 들고 나면은 그렇게 허리가 엄청 아파요. 그리고 그 왼쪽 다리 부분이 절절절 저리면서 그 발끝 그 발가락 있죠. 네. 네, 거기까지 그럼 저린 현상을 좀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늦잠도 쉬는 날은 늦잠도 자고 싶고 하는데 그 허리가 아파서 잠을 오랫동안 못 자요. 주무시다가 아침에 통증 때문에 깨시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시청자님 아직 병원에는 가보시지 않은 상태신 건가요? 아니요. 최근에 한번 가보긴 했어요. 그 네. 신경외과인가? 거기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약만 처방 받아서 왔는데요. 아, 그렇지. 이제 네. 먹는 약을 드시고 계시고. 네네네. 네. 원장님 지금 6개월 정도 되셨고 지금 왼쪽 다리가 이제 발가락까지 저림 통증이 있고 무거운 거 들고 나면 아프시고 아침에 이제 깨시고. 네, 맞아요. 어느 정도의 지금 상태일까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다리 쪽이 아프시고 이게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발 쪽에 증상이 생기시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신경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진찰을 했을 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검사가 이제 단순 엑스레이 방사선 촬영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상에서 정말 심각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1차적으로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아프신 거라서 저희가 통증이라는 거는 결국 염증이 생기는 거라서 일단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먼저 드시고 경과 보시고 그다음에 혹시나 최근에 갑자기 뭐 체중이 늘어나셨다거나 아니면 뭐 잠자리가 바뀌셨다거나 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자체를 좀 변경해 보시면서 경과를 보시고 이제 통증이 점점 가라앉아서 좋아지시면 운동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심해진다거나 보통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제 부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허리보다는 엉덩이, 다리, 그리고 발 전체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정밀 검사를 하셔서 정확한 병명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제 약을 받아오셔서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이 약을 먹고 나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떤 좀 치료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진료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일단은 치료 방법 자체를 약간 한 단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는 허리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제 생각에는 약을 드셔도 좋아지지 않는다 하면은 신경 차단술, 허리 주사 치료를 한번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그럼 허리를 그 약으로도 이렇게 하지만은 집에서 생활 습관 같은 것은 그 간단한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지금 허리가 막 그래서 계단 타기 오르는 계단만 지금 타고 있거든요. 그럼 조금 저림 현상이 조금 덜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아, 계단을 오르실 땐 좀 덜해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네요. 약을 드시면서 좀 허리를 좀 통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제 증상이 좋아지신다면 일단은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하면 관절이나 근육에 영향을 줘서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체조 같은, 국민체조 같은 스트레칭을 해주는 유연성 운동이 있겠고 그 유연성 운동 외에 지금 하시는 이제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신체의 밸런스를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 걷기, 달리기, 수영, 뭐 그다음에 사이클 같은 운동이 있고요. 이제 그런 운동이 가능하시면 이제 결국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엎드린 상태에서 목과 등과 허리를 다리를 일자로 유지하는 플랭크 운동이 있습니다. 이 플랭크 운동을 하시면 우리 척추 주위에 있는 기립근을 강화시켜서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고 허리를 튼튼한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신 다음에 충분히 회복이 되시면 플랭크 운동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걷기도 좋고 요즘에 뭐 미세먼지가 좀 많으니까 수영 같은 것도 좀 좋으실 것 같고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충분히 네 도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드시고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플랭크 운동을 좀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코어와 기립근을 강화를 하고 전신적으로도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운동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허리 질환 이제 내가 질환에 들어섰는지 아닌지 초기부터 좀 판단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초기 증상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일단 허리 쪽에 묵직한 느낌이 이제 자주 발생하거나 허리 외에도 엉덩이나 다리 발 같은 부분에 통증이 생기고 똑바로 다리를 펴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허리를 앞으로 숙인다거나 자세 변경에 따라서 극심한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로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걷기가 불편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허리 질환을 이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약을 먹고 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단계별로 조금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단계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예전에 이제 허리가 아프시거나 이제
통증이 이제 가라앉아서 지금은 괜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단 지금 아프신 분들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두소 치료 같은 간단한 치료를 먼저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이런 치료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게 되면 저희가 간단한 비수술 치료로 신경 감압술이나 척추관 확장술,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흔하게 하는 뭐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보존적 치료로 처음 단계에 조금 해당을 한다 정도로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술 치료법 어떤 게 좀 대표적인가요? 예,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고 효과도 괜찮은 방법은 경막의 신경 감압술입니다. 경막의 신경 감압술은 꼬리 쪽에 곡선 마취를 시행하여 꼬리 쪽으로 기구를 삽입하여 문제되는 병변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곡선 마취하기 때문에 바로 당일날 치료 가능하고 바로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뭐 당일 시술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뭐 바로 되고 국소 마취가 되고 뭐 이런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로 끝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또 환자분들 가운데서 내가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싶어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비수술 치료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병의 진행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나 주사, 물리 치료 같은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증상이 심화되어 내가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는 치료 중에 정밀검사를 시행했는데 네. 신경이 생각보다 많이 눌려 있어서 단순 치료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야겠고 점점 이제 진행하여 발목이 안 움직인다거나 발가락 힘이 빠진다거나 해서 걷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병이 진행하여 대변, 소변에 어떤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술까지 가지 않으려면은 아무래도 좀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초기에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재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허리 질환, 뭐 모두 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좀 보존적인 치료로 해결을 받으시려면 그러면 초기에 치료를 하는 방법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욱신욱신 아프시고 혹시 다리가 저릿저릿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떤 치료로 내 허리를 치료할 수 있는지 방법 찾아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아침이어서 내가 목소리가 조금 잠겨있다 하시는 분들,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하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자, 9453번님의 문자입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정형외과를 계속 다니시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고령 환자 허리 수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장님께서 혹시 치료를 하신, 수술을 하셨던 고령 환자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 몇 세실까요? 제가 경험상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96세 환자분을 한번 96세 네, 내시경 수술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협착증과 단순 디스크 파열이 있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셨는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90세,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80세 정도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이전에 뭐 수술 같은 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이 좀 약하시고 해서 수술적 치료가 조금 부담이 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뇌수술을 했다거나 심장 수술을 크게 하셨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네. 뭐 저희가 요즘에 이제 뭐 고혈압 당뇨는 거의 만성 질환화 돼 있고 고혈압 당뇨 같은 부분이 잘 조절이 된 상태에서 몸 상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시면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가장 이제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걷는 겁니다. 통증이 생겨서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통증을 참을 수 있긴 하지만 걷기가 너무 힘들다. 밖에 외출이 힘들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만나거나 생활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크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는 수술.
뭐 내시경 수술이나 아니면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하시면 좋은 경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환자분은 96세라고 하셨고 요즘에는 이제 고령 환자분들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허리 질환의 치료법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병원을 이제 가야겠다라고 좀 뭐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뭐 자녀분들이 권유를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병원에 가면 수술하라고 할 텐데 나 수술이 너무 무섭다 이런 좀 막연한 두려움들 많으실 것 같은데 허리 수술에 대한 좀 오해가 있다라고 해서 그 오해를 좀 풀어주신다고요? 이제 그 척추 수술, 허리 수술은 이제 굉장히 좀 아무래도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저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척추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착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도 수술을 하게 되고 대부분 95명에서 90명은 약물 치료나 간단한 운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 수술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 안 하고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조절이 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수술해도 계속 아프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증상이 이제 초기에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술은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증도 점점 진행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에 마비가 온다거나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걷기 힘들어진다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술을 시행할 때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절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건지 운동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정말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5에서 10% 정도다라고 하셨고 뭐 물리치료나 운동으로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증상을 개인이 그냥 자각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조금 진단을 받아서 이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예전에 척추 수술보다는 요즘의 수술이 좀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훨씬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나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어떻게 하면 손상을 덜 주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요즘엔 내시경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내시경은 기존의 수술법에 비해서 근육 손상이 덜고 박리를 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회복이 빠르고요. 또한 출혈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랜 기간 입원하지 않고 짧은 기간만 입원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척추 내시경이 보니까 뭐 단방향, 양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하고 양쪽으로 하고의 의미일까요? 예, 그 척추 내시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3, 4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있는 단방향 내시경은 하나의 구멍을 통해 이제 수술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적응증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보시면은 MR상에서 지금 이제 MRI 자기공무신 영상착취를 실행했는데 네. 4번, 5번 사이에 검게 있는 부분이 신경을 압박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단방향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신경에 있는 부분을 제거해서 좀 내시경 소견이 보이시는데 신경 옆에 허옇게 된 부분 자체가 이제 탈출된 디스크 부분입니다. 탈출된 디스크 파편을 제거해서 증상을 좋아지게 한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치료 사례를 저희가 이제 사진과 함께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를 하면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도 보겠습니다. 단방향과는 어떤 게 다르고 좀 단방향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시행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단방향 척추 내시경 후에 발달된 방법으로 단방향과 비슷하게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서 후궁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이제 병변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조직 손상이 거의 없어서 회복이 빠르고 추간판 탈출증이나 이완 동반된 협착증 그리고 다양한 이제 질환에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단방향은 하나의 구멍으로 보는 것과 기구를 같이 삽입하는 거고 양방향은 보는 것과 치료하는 기구를 따로따로 넣는 방법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장점은 보통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그 디스크가 그냥 있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여러 군데 돌아다닌다거나 한 구석에 박혀 있어서 단방향으로 좀 까다롭게 수술하기 까다롭게 어려운 부분이나 또는 단순히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착 같은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요. 엄청 커서 단방향으로 하기가 좀 부담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척추 질환이 호전된 사례를 통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와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네, 51세 환자분이시고 이제 왼쪽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셨지만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양방향 내시경을 하신 분입니다. 정밀 검사 MRI 사진상에 보시면 노랗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이제 전이돼서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그 부분이 신경을 눌러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란 안에 조금 반대편 왼쪽과 비교했을 때 좀 더 크게 눌려 있던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까맣게 된 부분이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간판이 탈출돼서 신경을 압박해서 이제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을 시행한 소견인데요. 신경 아래쪽으로 신경을 위에 있고 아래쪽으로 아까 하얗게 중심부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탈출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육안적으로 내시경을 보고 확인해서 충분히 제거해서 증상이 좋아진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한 다음엔 다시 이제 MRI를 촬영해서 정말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확인을 하는데 수술 전에 동그랗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안 보이다가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나서 수술 후에 정상적인 신경이 보이는 게 이제 잘 보입니다. 그래서 네. 잘 치료가 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예, 다른 사진인데 전에 이게 눌렸던 부분이 후에 검게 된 부분이 이제 없어지면서 하얀 부분으로 정상화된 것이 잘 관찰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51세 환자분의 사례면은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서 받으신 건데 네, 네, 네. 이게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지금 네, 양방향을 좀 받으셨고 좀 이 다음 분은 78세시니까는 요즘에 뭐 고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의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볼까요? 다음 분은 78세 남성 환자분이신데요. 예전에 요추 4, 5번 쪽으로 유합술을 시행하신 분입니다. 이미 허리 수술을 한번 받으셨는데 네네. 계속 아프신 네네. 분. 받으셨고 괜찮으셨다가 네. 이제 수개월 전부터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하고 다리 통증이 심해서 주무시기 힘드셔서 이제 오셔서 이제 저희가 정밀 검사를 시행했는데 주사에도 효과가 없어서 이제 결국은 수술을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진상에서 동그랗게 원에 있는 부분 검은 부분이 요추 2번과 3번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이 돼 있고 뒤쪽으로 후방 쪽으로는 협착증까지 같이 동반되어 신경을 많이 압박한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양방향 내시경을 시행하여 문제되는 부분에 추간판 된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동반되어 있는 협착증도 같이 치료해서 충분히 신경을 이제 넓혀서 증상이 좋아지게 한 케이스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도 일단은 다시 MRI를 간단하게 찍어서 전후 사진을 비교합니다. 전후 사진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 이전에 있던 부분 자체가 제거돼서 신경이 압박된 부분이 풀어지는 것을 제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보통 바로 보행도 가능하고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저린 증상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술 전에 보시면 가운데에 검게 있던 부분이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하얗게 변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신경은 이제 나무뿌리처럼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왼쪽에는 단순히 검게만 보이던 부분이 수술 후에 점점점점 가운데 보이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무뿌리 신경들이 내려간 부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제 잘 이제 보여주는 이제 사진입니다. 전후의 사진이 한 장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많이 네. 개선이 됐네요. 네, 보시면은 아까 그 맨 처음 보시면은 2번과 3번 사이에 디스크가 탈출되는데 이 디스크가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가운데 위에서 이제 뇌에서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꾸불꾸불하게 꼬여 있습니다. 앞에서 디스크가 누르고 뒤에서는 협착이 눌렀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 그 부분이 수술 후에 꾸불꾸불하지 않고 직선으로 내려가는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이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니까 78세 남성분 같은 경우의 사례는 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또 싶어요. 왜냐면은 수술을 내가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 한 번으로 끝날까라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술 한 번 하면은 계속 해야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두 번을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좀 빈도가 좀 있는 편인가요? 보통 수술을 하고 나서 아까 무슨 같은 경우는 유합술을 하셨는데 유합술을 했고 나서 저희가 다시 유합술을 하는 경우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10%, 10명 수술하셨으면은 한 분은 다시 수술하게 되는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대부분은 내가 몸이 정상이 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수술을 하셨다는 것 자체는 통증은 없는 상태지만 하지만은
척추 자체가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리하시고 노력하셔서 그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통증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힘을 쓴다거나 허리에 무리를 주게 돼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올 수 있게 됐는데요. 아까 같은 분은 이제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이고 네. 관리가 잘 된 분이나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하지 않고 다른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들어보면 수술 후에 어떻게 또 내 허리 건강을 지키고 좀 관리를 해나가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허리 질환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좀 찾고 있는데요. 사실 허리가 뭐 아프신 분들이 만성적으로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아, 나 그냥 뭐 허리가 원래 아팠지 뭐 이렇게 다리 좀 저려도 뭐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뭐 라고 좀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모든 병은 당연히 초기에 이제 치료를 하는 게 뭐 돈도 시간도 나의 건강도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지금 혹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요즘에 내가 허리가 아프고 자꾸 잠에서 깨고 뻐근하고 다리가 저릿저릿하는 그런 느낌 좀 느끼셨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찾아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메시지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자, 들어온 문자 상담 하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화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자, 5664번님의 문자인데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만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라는 문자입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시술이나 수술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어떻게 조금 될까요? 일상으로 복귀가. 아, 시술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다 끝나는 방법이고 저희가 이제 전신 마취라든지 다른 이제 마취를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국소 마취 후에 두세 시간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는 이제 보행이 가능하고 빠른 생활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대두되는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최소 침집 석수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전신 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보통 경막에 마취하고 수면 마취를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바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이내에 바로 일상생활로 어느 정도 큰 무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복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회복이 쉽다라고 하셨는데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수술을 혹시 하셨다. 그러면은 출근도 하루 이틀 있다가 혹시 가능한 건가요? 일상생활을 가는데 출근이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해야 직장까지 되는 가야 되고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충분히 경과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로 복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의 휴가 기간을 잡으면 가능할까요? 네, 일주일에 한 열흘 정도는 충분히 경과를 보시고 아 확실히 회복됐다는 가신 하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일상 생활은 저희가 집에 가서 생활하고 씻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허리를 써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좀 더 주의 있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수술을 한다고 하면 요즘에는 뭐 7, 80대 어르신들도 사실 뭐 일상생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내가 일을 쉬어야지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좀 갖고 하시는 게 좀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상단의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 그리고 3772-9433, 02-3772-94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 그 근육이나 신경 손상을 조금 최소로 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고 회복이 빠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최소 침습 수술법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육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연구가 되었는데 최소 침습 방법은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최소 침습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저저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피부 절개를 보통 한 1.6에서 1.8cm 정도만 시행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동그랗게 생긴 관을 넣어서 그 관 안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형태의 추간판 탈출증이 가능하고 시간이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하지 않고 경막에 마취, 부분 마취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하시고 나서 3, 4시간 정도 지나서 마취가 회복이 되면은 바로 걷고 그리고 빠른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최소 침습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봤고 지금 많은 분들이 허리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전화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8세요. 아, 78세시고 허리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네. 허리가 좀 오래됐어요. 네. 저기 시술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좀 양쪽이 다 그렇거든요. 좀 걷는 거 하고 엎드려서 일하고 그러면 반도 안 매면 하지 못해요. 걷는 것도 그렇고. 아, 그 지금 걷기도 힘드시고 오래되셨고 네. 양쪽이 다 통증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데 그게 고관절 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픔이. 이제 아래쪽에 좀 저릿저릿하고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리고 자다가는 잘못 뻗으면 쥐가 잘라요. 오, 그러시구나. 그러면 원장님과 연결을 해드려 볼 테니까 어떻게 조금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혹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유, 받고 너무 아프니까 신경외과, 여기 동네 신경외과 그런 데서 그 허리 주사 놓는 거 그거 뭐 스트레스 뭐라 그러든가 그것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 그 어머니 그 담당 선생님이 병이 어떤 병이라고 얘기하시나요? 네, 요새 그러니까 지난 저기 화요일 날 저 홍천이 아들네 집이고 저기 저기 강원도가 아들네 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갔다가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며느리가 한번 거기 친정 아버지도 그게 무슨 거예요? 네, 거기 병원에 가셨고. 네. 풍선 넣은 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괜찮아졌다고 거길 가보자 그래서. 거기서 CT를 찍었어요. 아, CT를 찍으셨고. 그랬는데 그 원장님이 저기 자기는 수술을 혼자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큰 병원에 가서 상의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오늘 아침에 이거 보고 지금 전화드린 거예요. 그러면 네네. 이제 CT를 찍으시려다가 아직은 CT를 찍기 전이시고 네네. 근데 이제 너무 아프신 상황이에요. 아, 찍으셨어요? 아, 거기서 홍천서 찍었습니다. 아, 그러면 네네. 거기서는 결과가 어땠나요? 그때 그 원장님이 저기 며느리가 그 풍선을 안 된다는 하면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너무 심해대요. 아, 근데 예. 그렇다고 안 되고 혼자는 못 한대요. 예, 네.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치료를 이제 큰 병원에서 받으라고 권유를 받으신 상황이구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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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서 다시 엑스레이 그거 찍어보고 거기 가서 저 의사들 많은 데 가서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해보라고. 제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이제 조금 원장님이 아셨을 네네,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네네. 어떻게 좀 치료 계획을 아니요. 세워야 될까요? 이게 어려운 예. 네네. 심장 양쪽이 다 판막을 했어요. 아, 예예 예. 네, 이제 만성 질환도 있으시고 예, 예, 네, 네. 아무래도 이제 78세시고 예, 예, 네. 연세가 있으시고 지금 이제 뭐 협진이 조금 네네. 가능한 큰 네네. 병원에 가라라는 네네. 말씀이신 네네. 것 같은데 이제 예.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면 기저질환, 심장이나 당뇨, 뭐 고혈압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동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 비해서 말씀드린 대로 뼈 자체나 근육이나 신경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겹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통증은 통증이지만 이제 걷기 힘들다, 생활이 안 된다 하고 오셔서 많이 오시는데 아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병,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전이증, 측만증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연고지인 형촌 쪽에서는 좀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큰 병원 가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결국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자른 정밀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병이 깊고 많을수록 확실하게 그러니까
100% 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 부분 중에서 어머님이 불편하신 부분이 통증이 문제인지 다리 저림이 문제인지 보행이 문제에 따라서 그 부분을 맞춰서 이제 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심장이 정말 큰 문제만 없고 정말 큰 문제만 아닌다면 내시경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일단 증상을 완화시켜서 어느 정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상태로 이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결국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걸 같이 협진하면서 볼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가셔서 일단 정확하게 진단받고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큰 병원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좀 경계가 조금 불분명하다 보니까 어떤 병원 가야 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통 협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고 하면 어떤 과들이 조금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될까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내과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서 네. 내과랑 같이 협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많이 치료를 했던 조금 더 이제 경험이 많은 그런 병원에 가셔서 진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판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제가 제일 중요한데 약제를 이제 저희가 수술이나 다른 치료할 때 중단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내과 협진은 무조건 가능해야 네네, 되겠네요. 네, 내과 쪽으로 일단 진료 보셔야 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지고 오신 질환이 있기 때문에 내과에 이제 먼저 조금 상담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협진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이제 큰 병원으로 가셔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픈데요. 네. 어떻게 아프세요? 네,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엉치가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죠. 네. 이렇게 조금 걸어가다가 탈수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느낌. 도대체 보행을 할 수 없는 느낌으로 아파요. 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2세입니다. 72세시고 병원은 네네. 가보셨어요? 가봤죠. 가서 몇 군데 병원에 갔어요. 가서 네. 이제 MRI 찍은 결과를 보면 4번과 5번이 추간판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맞물려 있대요. 그래서 시술도 안 되고 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겁이 나서 수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예전에 치료받던 허리가 예전에도 한번 아팠었는데 거기서 치료받고 한 20년 동안 안 아팠어요. 그랬는데 허리가 안 좋아지는데 한 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졸아서 담프트럭을 받았어요. 그러시군요. 그때 아마 허리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작년에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우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치료 방법들이 안 통하고 수술을 권유를 받으신 상황인 거죠. 네, 그럼 원장님께 이제 한번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머니 혹시 다른 내과적인 병이 있으신가요? 고혈압, 당뇨, 결핵, 간염 같은. 당뇨도 있고요. 당뇨도 교통사고 이후에 생겼고 또 심장 질환, 협심증이라는 걸 한 5년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은 계속 먹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을 요하는데 몇 군데 갔었죠. 이제 좀 이름이 알려진 병원을 몇 군데 가서 의뢰를 했는데. 네, 수술은 지금 좀 무서우신 상황이고. 수술 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수술이 무서워서 지금 예전에 내가 그 허리 아파서 그 고층 병원에 다시 가서 의뢰를 했더니 수술이 문제가 아니고 약물 치료를 해보다 안 되면 그때 막바지에 가서 수술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듣고 원장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인 것 같은데. 예, 그 어려운 게 이제 그 선생님에 따라서 경험이 다르고 치료법도 조금씩 다르고 결과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 치료하셨던 데서 약물 치료를 해보자 하셨다면은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약을 써서 안정을 해서 척추는 제일 중요한 게 움직이기 때문에 안정화되면은 오히려 이게 뼈가 많이 어긋나고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90대신 분들은 별로 안 아프십니다. 찍어보시면 뭐 허리도 휘어있고 막 이런 데도 불구하고 척추가 안정이 되면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원장님 말씀,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안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약을 써보고 안정을 해보고 괜찮아지면 수술은 필요 없다 판단하신 것 같고, 이제 어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자는 분들은 심하니까 MRI상에서 심한 증상이 있으니까 이건 해야 된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치료 자체라는 게 결국 환자분의 증상과 그다음에 저희가 MRI, CT, 엑스레이 같은 결과 그리고 그 의사의 주관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인데요. 일단은 당장 급하게 심각하게 신경학적 손상이 없다면 약물 치료를 하고 안정을 유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진행하는 경우는 맨 처음엔 아프다가 그다음에 저리다가 불나다가 그다음에 감각이 둔해지면서 힘이 빠집니다. 악화되는 거, 확실하게 악화되는 게 맞다면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하시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약 드시고 안정하면서 척추의 염증이 가라앉고 안정화될 수 있는지를 일단 판단하시고,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는데, 다리 증상이 변화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금 조금씩 변화되고 결국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저희가 신경은 겉에는 감각신경이 있고 안에는 운동신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손상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운동 손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걷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맞다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나이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72세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이 많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좀 더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하시고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가의 유무 그리고 척추 안정화가 가능한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이제 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전화상으로 또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전문의와 좀 상담을 통해서 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지금 하는 게 이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료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원장님께서 좀 치료를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뭐 이 최소 침습 유합술이라는 치료로 좀 좋아진 사례가 좀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이시네요. 이분도 걸으실 수가 없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사진과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다리 증상이 너무 심하게 통증이 생겨서 이제 걸을 수가 없다 이런 증상으로 오신 분인데, 이제 약물 치료와 이제 주사 치료, 신경 차단술을 한 세네 번 정도 해보셔도 효과가 없어서 결국 이제 MRI 촬영해서 보시면 이제 MRI상에서 보면은 요추 3, 4번에 추관공 협착증이 있습니다. 신경이 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눌려서 압박돼서 증상이 생기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치료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최소 침습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는 게 경우입니다. 예, 유합술이라는 경우는 결국은 그 문제되는 부분을 다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한 후 나사못을 고정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기존의 방법은 이제 보통 10cm 정도 절개를 하고 네. 근육을 박리해서 제낀 다음에 수술을 진행했는데, 최소 침습 방법은 저희가 2.2cm에서 2.4c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네. 2.2cm 정도 되는 동그란 관을 넣고,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 보시면은 동그란 관을 삽입한 다음에 그 관을 통해서 디스크도 넣고 나사목 고정술도 넣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간은 보통 1시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신 마취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개를 하는 부분보다는 회복이 빨라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쪽으로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수술 후에 왼쪽에 보시면은 많이 눌려있던 신경 자체가 풀어진 것이 관찰되고 있고요. 이러면서 네.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정상적인 생활로 이제 일단 보행 자체, 물론 이제 유합술 자체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네. 평균적으로 한 6주에서 8주 이상은 안정을 하고 경과를 보셔야 되지만, 일단 통증 자체가 많이 좋아지셔서 보행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던 분이셨습니다. 이제 최소 침습이라고 하는 게 2.2cm 정도로 가면 굉장히 좀 작은 이 센티미터인데, 예전에는 뭐 10cm에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재원 원장님과 함께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잡을 수 있는 해결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박재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주말 오전 8시에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